현옥희 할머님은 손님 왔다고 기꺼이 커피 한잔 내어주시며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눈길은 식탁 위에 걸린 그림에 머물렀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서 손수 그린 그림들이며 작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 여름 현옥희 할머니는 틈만 나면 색을 칠하고 그림을 그려오셨다고 합니다. 처음 붓을 잡게 된 할머니에겐 그야말로 신세계! 그림 그리기 매력에 마음을 빼앗겨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신 붓을 움직여왔다고 합니다. 진짜 예술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예술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중에 이게 제일 재밌어. 그러면 여기 어머니는 이렇게 다 그리고 나서 내가 했다 이러고 이름도 쓰세요, 한 켠에? 이름도 쓰죠. 이름도 쓰죠. 현옥희. 예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름다움을 남기는 것, 당신 자신이 즐거워한다는 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당신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할머니. 이거는 뭐 남아있잖아, 내 작품이. 딴 거는 뭐 그냥 그 자리에서 저거는데. 붓의 움직임도 과감하고 색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할머니는 나를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어떻게 배우게 되신 걸까요? 이번에 이 미술 공부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래갖고 한 달 또 연기한 거 아니에요, 7월 달에는. 처음부터 자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였던 시간들이 지금의 현옥희 할머니를 예술 세계로 이끌어 주었죠. 할머니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름을 찾게 해준 이들이 누군지, 그래서 저의 발걸음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요. 할매 발전소. 바로 이곳에서 잊고 지냈던 할머니의 꿈과 진짜 이름을 찾아주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할매 발전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로움을 느끼셨던 할머니를 보면서 울산에서 활동하던 김영채 대표를 포함한 로컬리티 멤버 3명은 원주로 활동 무대를 옮겨왔고 실린면 7, 80대 할머니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와 예술을 연결을 할 생각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밭농사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래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의 깊은 생각과 철학, 그리고 그 오래된 숙련되어 있는 그 기술, 그런 것들이 그냥 그 예술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텃밭에서 작물을 심는 것도 다 또 다르시거든요. 스타일도 다르시고 그게 하나의 저마다의 우주인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신림 마을을 떠나지 않고 농사만 지었지만 그 안에서 우주를 들여다본 할머니들.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섭리를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를 예술로 승화시킨 할머니들의 작품이 전시된 것이죠. 이수지 작가가 이 여름이 온다를 작업을 할 때 비발디 사계를 들으면서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비발디 사계 중 여름을 들려드리면서 여름의 정취들을 마음껏 표현했던 작품인데요. 이게 의도 자체도 너무 좋은데 네. 이 결과물인 작품들이 너무 예술적이다 보니까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감수성이 막 이만큼 이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사실 여름 그 비발디 사계 중이 여름을 틀었는데 할머니들이 시끄럽다 그래서 바로 또 트로트로 변경을 했던.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들의 발길이 할매 발전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날 전시회 개막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옥희 할머니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으신지 작품에서 눈을 떼질 못하시더라고요. 이 순간 할머니들이 화가로 탄생한 시간인 것이죠. 나 태어나가지고 미술이라는 거 몰라. 근데 이건 난생 처음 그렸어요. 맨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리라고 주는데 시험지 받아드는 거 마냥 깜깜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몇 번? 한 서너 번, 너댓 번 그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겼지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난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난 화가로 태어날 거야. 힙한 할머니들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퓨전 국악팀의 공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이 땅 위의 모든 어머님들을 응원해주듯 어깨가 들썩들썩 행복한 시간으로 여행을 떠나가 봅니다. 귀하는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새로운 재능의 문을 열며 국내외 미술계에 할머니 작가의 위상을 널리 알렸기에 이에 존경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2일 할매 발전소 드림. 그동안 이름 없이 살아온 할머니들에게 서사를 찾고 생의 에너지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머니들의 그림 그리기는 계속됩니다.